칠판을 달려라 판가오 친구야 예 판가오 친구야 내는 안다로 이제 출발합니다. 초장거리 프로젝트 120km 무사히 도착할게요. 7시간 예상합니다. 8시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아침 어디서 먹지? 아침 뭐 먹지? 저는 아침 먹었는데요. 먹었다고? 네.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때 밀고 왔는데요. 아, 4시에 일어났어요. 경관한 마음으로 때 밀고 왔어요. 안하나보다 필리핀에서 열 번째로 큰 섬인 보홀은 그 면적이 제주도의 두 배를 조금 더 넘습니다. 알로나 해변과 발리카삭으로 잘 알려진 팡라오 외에도 보홀 본섬에는 로봇강, 맨메이드, 초콜릿 힐 등 많은 관광지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섬의 남동쪽에 위치한 안다라는 곳은 얼마 전부터 천천히 알려지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세부섬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팡라오가 막탄이랑 비슷하고 안다는 모알발 또는 릴루안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대박! 체크포인트 출근 안 한 건가 설마? 화요일부터 필리핀이 태풍 영향권이라 날씨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라이딩 하기에는 너무 좋았던 날씨였죠. 필리핀이 더운 나라여서 날씨가 좋은 날에 라이딩을 하면 뜨거운 열기 때문에 꽤나 힘이 듭니다. 특히 필리핀의 도로는 인도가 따로 없고 자전거 전용 도로는 전무하기 때문에 다들 적당히 서로 피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속도를 많이 내기는 차나 자전거나 서로 다 위험해서 한국에 비하면 사실 접촉사고는 좀 있어도 대형사고는 잘 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지금 영상에서처럼 이제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여기가 이제 팡라오 거의 끝나는 지점이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뉴브릿지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팡라오와 본섬은 다리 두 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생긴 걸 뉴브릿지, 요게 이제 뉴브릿지입니다. 그리고 전에 생겼던 거를 이제 올드브릿지. 또 막탄에서 세부 연결된 두 개의 다리도 이제 먼저 생긴 걸 올드브릿지, 뒤에 생긴 걸 뉴브릿지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제 다리를 건너서 본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 그 따그빌라란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쭉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본섬 이제 로봇강 쪽 그 다음에 로봇강을 지나면 이제 안다 쪽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성당이 이제 보홀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인 바클라이온 성당입니다. 1596년에 건축되었고 이후 지진과 화재 등으로 인해 소실되어서 현재는 이제 재건된 모습으로 남아 있고요. 특이한 점은 바클라이온 성당의 벽은 계란 흰자랑 산호 가루를 섞어서 만든 코랄스톤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됐지? 지금 저희 2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시간? 4분의 1로 뭔가 별로 한 대 못 왔네. 살살 배고파 이제. 에이, 경치 엄청 좋습니다. 아따 잘 붙이네. 필리핀 전통 방식의 애천 마부이. 저렇게 한 반나절 정도 돌립니다. 발로 밟아서. 그래도 여긴 좀 시설이 잘 돼 있네.
2차 보급종입니다. 라면도 먹고 라면에 여기 있다든지 소주도 있을 수 없죠. 이 시골에 이걸 사는 사람이 있나? 3분의 2 정도 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클라바레에서 이제 차 타고 출발한대요. 저희는 우리 몇 시간 왔지? 5시간 왔나? 4시간 왔나? 저희 4시간 왔습니다. 한 3시간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제 격리를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이제 7개월이 넘어서 8개월째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다들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교민들이 이제 계속 한국으로 들어가시고 한국에서 또 이제 올라오는 SNS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희망적이지 않은 뉴스들을 보면서 사실 좀 지쳐가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라팡도 그렇고, 프리다이빙 팡라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계속 쳐져 있을 수는 없으니 이제 셋이서 이제 다 같이 한번 어디 여행을 다녀오자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부터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은이만 예전에 여기 한 달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한 달 한번 가보자 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다행히 저희가 날짜를 잘 잡은 게 이날 이제 사실은 태풍 영향권이어가지고 팡라오에서는 어차피 다이빙도 진행이 불가했었고 해서 이제 뭐 1박 2일로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안다에 도착을, 저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보이시죠? 좀 힘들었어요. 이제 워낙 이제 멀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들어와서 이제 리조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안 힘들어해요? 멋있다 멋있다. 난이도는 별로 안 돼. 멋있어. 나는 다행히 근데 비가 와가지고 춥지 않아서, 그지? 아, 그게 그 얘기했어. 마지막에 비 그치고 나서 그때만 더워서 힘들었지. 날씨가 아,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방도 좋고 리조트 좋네. 와, 레이스 좋았어. 와, 아, 태풍 때문에 날씨가 바람이 졸라 불어요. 시원하고 좋은데. 리조트 괜찮습니다, 여기. 안다에서 제일 평이 좋은데, 괜찮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씻고 밥을 먹겠습니다. 배고파요, 이제. 안다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식당. 어제 도착해서 점심 먹고, 저녁은 어제 뭐 술 먹고 라면 먹어서 안 먹고 아침 다시 여기서 먹고, 태풍 영향권이어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좀 할 일은 없는데 밥은 좀 비싼데 맛있어요. 여기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이. 굿모닝? 아, 한국 분 아니신가? 한국사람처럼 생겼는데. SNS 안 하신다더니. 여기도 관광객 두 분이 계시네요. 각자 따로 놀고 있어.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베지테리안 씨. 약간 이렇게 산을 비스듬하게 깎아서 만들어서 저 밑에가 해변이고 방이 7개밖에 없습니다. 독일 아저씨랑 이렇게 나랑 같이 이렇게 은퇴해서 운영하시면서 그냥 큰돈 벌고 이런 욕심은 없으신 것 같고. 근데 방은 좀 원래는 좀 비싸요. 원래는 한 170불, 150불 정도 되는데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어제 고은이가 술 먹고 이거 매운탕 끓여 먹자고 그랬었는데 한 마리 없어져도 먹을 거라고